나는 우유를 마시면 살이 잘 나는 편이다. 근데 어제 마신 커피 우유 때문인지 새벽부터 폭풍 설사하고 겨우 잠들었다가 일어나서 직감적으로 병원에 가야 함을 느꼈다. 부랴부랴 근처 병원에 갔으나 점심시간 또는 진료 끝. 시내 쪽에 점심시간 없는 병원이 생각나서 그 병원으로 갔다. 토일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토일인데도 이런지 생각보다 적적했다. 토일 진료는 2시까지인데 이 정도 대기 인원이라면 진료 받을 수 있겠거니 하고 접수하고 앉았다. 노키즈존은 식당이 아니라 병원에도 필요한 것 같았다. 대에선 화음에 맞춰 웨이브 감습을 펼치는데 맞은편 소파에 앉은 미디학 아동께서 계속 소리 지르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더라. 급기야 중앙 테이블에 진열해둔 잡지랑 신문을 온 바닥에 패대기 치기 시작했다. 인상 팍 쓰고 그 아이를 쳐다보는데 그 아이가 더운지 윗소리를 벗어서 엄마한테 휙 던지더라. 어이없는 건 내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가 던진 윗소리를 옆자리에 적어놓고는 소파에서 날뛰는 배를 통제시키기는 커녕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잡지만 읽는 것이다. 어린 엄마였다. 이케아 대학생 등 어린 엄마라 잘 모르는 건가 싶었다. 애 좀 조용히 시키세요. 다른 사람들 피해보잖아요. 하니까 아이를 실끝 보더니 완전 무표정으로 아이 옷자락을 쭉 당겨서 강제로 앉히더니 야 조용히 해 하고선 다시 잡지만 있는 것이었다. 아이는 엄마 눈치를 보다가 다시 탈출해 테이블 위에 티슈를 다 뽑아버렸다. 아니 애 관리 좀 하시라고요. 휴지 저렇게 하라고 갖다 놓은 거 아니고 그쪽 애 때문에 사람들 피해보지 않습니까? 그 엄마는 다시 무표정으로 애를 향해서 휴지 뜯지 말라고 말만 하고 다시 잡지만 읽었다. 어이가 없어서 멍 때릴 때쯤 아이가 물을 달라고 칭얼대면서 간호사에게 뛰어갔다. 애는 물을 달라는데 끝까지 잡지만 읽고 방치하더라. 그저 황당한 표정으로 아이를 보고 있는데 안에서 진료를 돕던 간호사가 나와서 아이에게 말했다. 이제 엄마 주사까지 다 하셨어. 어떤 아줌마가 진료실에서 나오더니 아이 옷 정돈하면서 집에 가자고 하더라. 앞에 앉은 대엄, 아니 무고한 학생은 유유히 잡지만 읽었다. 사과했다. 두 번 했다. 눈이 마주쳐서 세 번 했다. 나는 집에 가고 싶어졌다. 설사도 멎었다.